이고요.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탈퇴를 하고 나온 거고요. 기사화나 방송화만 되면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냥 밟고 지나갈 맞아요. 수 있는 것들인데. 네. 조얼리빈 뭐 누가 와도 뭐 이렇게 아직도 아, 친하게 그럼요, 반갑게 그럼요. 어색하지 않고 그럼요. 같은 또 원년 멤버 또 박정아 씨나 서인영 씨는 또 중간에 들어오셨던 네네. 멤버고 윤지 씨. 윤지 씨는 아니고요. 아 그래요? 네. 윤지 씨 누구예요? NSC 전윤지 씨. 아 정유진 씨. 아 정유진 씨. 예. 결혼해서 예.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정말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고 있다. 얘기가 멀어져. 아니 제가 좋아했던 멤버가 있는데 은행 취직을 했다고 그랬어요. 네 맞아 맞아. 네. 정유진 씨. 아, 진짜 아, 대단하네요. 진짜 부모 참 진짜 대단해요. 98년도부터 나온 걸그룹들은 다 알아요. 아.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. 그러면 박정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, 봄? 지금 뭐 연기에 전념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. 그렇죠, 연기 활동 많이 하시죠. 그리고 화이트닝, 피부 화이트닝 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화이트닝. 왜냐면 크리피 피부. 지금 그만한 거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. 왜요? 나와주세요. 뭐야? 나와주세요. 뭐야? 뭐야? 진짜로? 진짜 놀랐어요, 그쵸? 생각도 못했거든요. 전혀 몰랐어요. 네. 와. 지현 씨랑 박정아 씨 두 분은 얼마 만에 만났을까요? 그때 달고나 촬영한. 아, 네. 달고나를 제가 촬영할 때 지현 씨가 정말 깜짝 놀라게 이렇게 등장을 해줬어요. 아. 자, 지금 제 옆에는요, 정말 반가우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. 자,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! 안녕하세요. 어머!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 언니? 어 잘 지냈지.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너무 신기하다 언니. 그러니까 나도 네가 거기 있는 게 신기해. 아 그때도. 네 그때는 지현 씨가 정말 활동을 한참 쉬고 있었는데도 그 방송 때문에 나와줬었거든요. 와. 네. 근데 이게 자주 연락은 못 하죠? 솔직히. 각자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내기 골프하느라 너무 바빴고요. 언니는 또 드라마하느라 너무 바빴고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서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연락이 뜸할 뿐이지 다시 보면 너무 반갑고. 그렇죠. 그럼요. 그래서 양세형 씨가 그런 마음을 참 잘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해요. 네. 같이 강심장을 한 지가 벌써 5개월째인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. 그거는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.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. 연락하기 싫어서. 진짜. 아, 또 그래요. 조얼리 나오셨고. 아, 아니, 저도 성격이 좀 무심한 편이라서 사실 연락을 그렇게 다들 자주 하진 않아요. 근데 워낙 가족처럼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자기 전까지 항상 같이 있었고 붙어 있었죠. 예. 네, 붙어 있었고 사이렌 울리는 차 안에서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니면서 같이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끔씩 봐도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네. 아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주얼리 탈퇴할 때 뭐 네. 그 멤버 간의 불화설 그다음에 아니라고 그러겠죠. 그... 네. 아니 그걸 뭐 진짜 그때 치고받고 싸웠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. 네, 물어본 것 같아요. 뭐.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. 물어본 자체가 아니... 이상하다고 생각해요. 아니 그래도 얼마나 저렇게 친한 척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. 네. 그래. 그래. 박정아 씨. 네. 진짜 지현 씨가 그 활동할 때 많이 좀 힘들어 했나요, 건강? 틈만 나오면 계속 병원에 갔었다고. 정말 몸이 너무 약했어요. 그때 이렇게 체액이라도 하면 우리 그 활명수라고 하잖아요. 네, 그 부화제. 부화제.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이면 생방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쓰러져 있었어요. 아유. 이 분해 능력이 없어요.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가지고 갈수록.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하면서 팀한테 도움이 내가 혹시 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조차도 되게 안쓰러웠고 그렇죠, 그렇죠. 1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요. 예. 그렇죠. 예. 지현 씨가 그 주얼리 탈퇴한다고 했을 때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많이 섭섭해하기도 했고 멤버 교체를 자주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 또 우리 팀이 깨지는 건 아닐까? 라는 불안감이 있었죠. 근데 지현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도
얘기를 했을 때 이미 본인 마음에서 정리를 끝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